홍콩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방학 기간 휴가철이 되면은 홍콩에 있다가 한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아, 밤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네, 저는 광화문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여기서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네, 여기서 서울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네, 서울 여행에 관련된 브로셔를 받았고요. 저는 바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네, A코스 어른 18,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께서 추천하시는 곳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니까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이 서울 투어 버스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 안쪽, 바깥쪽 다 꽉 찼습니다. 네, 저는 인사동에서 내려서 볼그다 삼지길. 네, 굉장히 예쁜 곳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그다 너무 한복 체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은. 네, 가볍게 둘러보고 즐기기에는 인사동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보 전혀 없었고 기대도 전혀 안 하고 왔는데 생각지 않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설빙에서 맛있는 빙수도 먹고 지금 청계천 맞죠? 여기 청계천을 네, 인사동에서 정처 없이 그냥 걷다 보니까 종로까지 왔습니다. 야, 먹을 것도 많고 종로에 오면은 이렇게 흥분되고 되게 막 설레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네, 저는 명동에 있는 명동교자에서 정말 맛있는 비빔국수를 시켰습니다. 네, 명동교자에서 식사를 잘 하고 또 쇼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을 보니까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기회가 되면 정말 한국 산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 앞에 있는 곳은 불암산이라고 예전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기 말고 이번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북한산, 북한산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일정이 돼서 가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